이래가지고 언제 가서 결혼할래? 영우는 저런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지 않아? 아버지는 저런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습니까? 내가 입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결혼식에 딸 손잡고 걷는 거 그 아빠들의 로망이잖아. 저는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폐가 있으니까요.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동시 입장을 하겠습니다.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저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른으로서 결혼하는 거니까요. 그래? 대신 아버지에게는 부케를 드리겠습니다. 응? 아버지는 미혼부라 결혼해본 적이 없으니까요. 제가 결혼한 뒤 혼자 사시기보다는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 영우, 맞은 생각을 했구나.